자, 출발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 다음에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이때 10초 안에 못 출발하면 중립 넣으셔야 돼요. 자, 출발 신호는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여기는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50km 안 넘게, 뭐 넘을 일도 없겠지만 주의하시고,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앞에 오는 차에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서행으로. 자, 좌회전입니다. 측 깜빡이 켜시고. 좌회전입니다. 여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셔야 됩니다. 비보 아닙니다. 자, 앞에 정지선 앞에 정지할 겁니다. 멈추면 중립 넣으시고요. 이때 핸들은 한 손 잡고 한 손은 기어 잡고 있어도 감점 안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좌회전 들어와도 막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좌우 안전 미확인으로 감점될 수 있으니까요. 자, 기어 넣고 좌우 안전 확인. 좌회전 들어왔죠? 출발. 자, 500m 좌회전. 자, 앞에 자전거 동호회인지 연습인지 모르겠는데요. 주의하시면서 따라가시고요. 이때 만약에 감독관이 지시를 해서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세요 하면은 깜빡이 미리 켜고 추월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의를 합니다. 자, 넘어드리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살짝. 자, 저 앞에 차가 오면 넘어가지 마시고요. 상황을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넘으시고. 자, 이제 다시 우측 깜빡이 켜야 되겠죠.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그리고 150 좌회전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네요. 신호 바뀌는 거 주의하시면서 1차로로 진행합니다. 노란선 밟지 마시고. 자, 핸드보드 통과.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이지만 어린이 보호역입니다. 그래서 10km 초과 안 봐주니까 60km에 맞춰서 60 안 넘게 주의합니다. 100m 앞에 유턴. 60 안 넘게. 300m 앞 유턴. 50m 유턴.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브레이크 왼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 켜야죠? 다시 켜고 바로 1초 안에 켜셔야 돼요. 늦게 켜시면 감점 떨어져요. 자, 멈추면 중립. 여기는 좌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 유턴입니다. 아셨죠? 예. 다른 신호에 유턴하시면 실격이니까 주의하시고 도실 때 중앙선 안 밟게. 자, 좌회전 들어왔네요. 기어 넣으시고 핸들 다 돌리고 브레이크 떼고 살짝. 여기 도로폭이 좁습니다. 바로 2차로로 갈 거예요. 자, 왼쪽 사이드미러 보고 안전 확인하면서 2차로 들어갑니다. 이때 깜빡이 안 켜셔도 상관없어요. 유턴은 내 차로 가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 어린이 보고요. 60 안 넘게 주의하시면서 갑니다. 제한속도 70km 구간 적신호 정지 중립.
놓고 출발. 지속도 60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또는 50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초 동안 50 또는 60 이상 속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여기는 70km 구간이고요. 횡단보도 살아오시면 진행가능하고, 앞에 자전거 보이죠? 자, 자전거를 추월할 것 같은데 미리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상황을 보시고. 자, 80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선에서는 진로 변경하시면, 감점 되니까 진로 변경하지 마시고. 미리 켜고 다섯 개 갔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다 들어오고 3초 뒤에 깜빡이 꺼주시고. 진로 변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어차피 저 1.8km 가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1차로 계속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멈추면. 네,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앞에는 저 신호니까, 방금 바뀌었네요. 마찬가지 70km 구간입니다. 80만 넘으시면 돼요. 500m 좌회전. 예, 300m 좌회전. 전방 신호등 적색 잘 확인하시고요. 요거는 100m 앞에 신호등이 있다 뜻이네요. 좌회전 깜빡이 켜시고 150m. 진로 변경, 왼쪽 안전 확인하고, 껐다가 바로 켜셔야 돼요. 알겠죠? 껐다가 바로 켜셔야 돼요.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여기는 뭐 선이 없으니까, 뭐 진로 변경 개념은 아니니까. 자, 감독과 지시에 따라서 멈춰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피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